자, 안녕하세요. 남태 평양에서 과메기 잡다가 귀국한 트로피칼 박여정 팅커벨이에요. 자, 여기 제가 보이시죠? 여기 어디 나왔냐면요. 제가 강릉에 왔어요. 강릉에 보면 제 뒤에 보이는데 보이시죠? 여기가 산문이라는 곳인데, 그것은 공짜예요. 제가 여기 왔는데, 자, 제가 어떻게 여기 왔냐면요. 제가 예전에 서산식당, 제 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그때 방송 보면서 제가 그때 로또복권을 긁었는데, 5만 원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들하고 긴급 회의를 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강릉에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왔습니다. 자, 여기 제가 왜 왔냐면요. 사실은 여기에 옛 빙그레라는 데가 있대요. 옛 빙그레 분식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독소에서 빙그레 분식을 제가 리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강릉에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데인지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같이 한번 저를 한번 가보시죠. 김밥을 왔어요. 여기가 빙그레, 옛 빙그레라고 보통 부르는데, 제가 예전에 덕수에 있는 빙그레 분식을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빙그레는 어감이 되게 좋잖아요. 저도 여기 처음에 뭘 먹을까 강릉에 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빙그레 분식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여기는 메뉴가 김밥하고 오뎅하고 그 다음에 쫄사리밥이라는 게 파는데, 이 쫄사리가 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묘한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 제가 모시고 들어가서 한번 어떤 맛인지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자, 제가 지금 좀 아까 옛 빙그레 왔어요. 여기 지금 주위에 보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11시 반부터 여는데, 이 집은 11시 반부터 4시까지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김밥 2조 6천원, 그 다음에 쫄사리 2인분 시켰는데, 자, 이게 1인분이 아니라 2인분이에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2인분이 아니라 1인분이에요. 2인분이 아니라 1인분이 아니라 2인분이에요. 자, 이거 제가, 자, 이거 제가 집에서 많이 먹던 라면 국물에다가 아마 스프 풀어서 먹는 그런 맛인데, 자, 이거 맛이 김치국 있죠? 김치국 맛이 좀 나고요. 근데 또 짜지는 않아요. 김치 단맛이 나면서 짜지 않고요. 김치국물 맛이 나고, 약간 매콤한 맛은 제가 잘 모르겠고, 좀 더 먹어볼게요. 일단 쫄면 사리 한번 더 먹어볼게요. 자, 이게 양이 2인분이다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먹어볼게요. 국물 좀 먹어볼게요. 저는 처음에 이게 언뜻 봤을 때는 고추장 국물에다가 쫄면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고추장이 아니라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 맛 같은 게 좀 나고요. 김치찌개 국처럼 김치국 같은 느낌이 좀 나고요. 요즘에 짜질 않아요. 일단 짜진 않고요. 맛은 제가 일단 좀 먹어보고 나가서 한번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 텐데, 근데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요. 별거 아닌 재료인데 또 생각이 나는 맛이에요. 지금 먹어보니까. 자, 김밥도 제가 좀 먹어볼게요. 김밥을 제가 좀 먹어보는데, 김밥 보이시죠? 김밥도 보니까 재료가 들어간 게, 자, 햄하고 단무지하고, 자, 시금치하고 맛살, 계란 보일 것만 같은 거, 자, 있는데 한번 먹어보죠. 어떤 맛인가. 일단 밥은 좋은 것을 주고요. 약간 짭짤한 맛인데, 간이 잘 되어 있는지 입에 쫙쫙 붙어요. 평범한 맛인데 굉장히 생각이 나는 맛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아요. 바로 썰어가지고 바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맛이고요. 그 저기 생각보다 맛있어요. 재료가 별로 들어간 것도 없는데 이게 굉장히 맛이 생각나는 맛이에요. 자, 주위 배경만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는 밖에서 여기 사실 얘 빙글에 딱 보면서 여기가 옛날에 동네에 호프집 같은 데 있죠? 맥주하고 양주 파는데 호프집인 줄 알았는데 호프집이 아니라 분식집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호프집 분위기인데 제가 여기 단무지를 제가 먹고 있는데 단무지를 파시는 걸 쓰시는 게 아니라 직접 제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썰어서 아마 넣으신 것 같아요. 좀 먹어볼까요? 단무지가 굉장히 좀 신맛이 강하고요. 자, 김밥의 양을 봤을 때 김밥이 양이 많지는 않아요. 두 줄이라고 해봤자 이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금방 그냥 한 혼자서도 두 줄 그냥 바로 먹었을 정도의 양이고 원래 이 집에 오뎅도 있거든요. 오뎅은 1인분 3,000원씩 파는데 제가 오뎅은 제가 패스하고 국물을 받았는데 국물이 포장모차 가면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오뎅탕 있죠? 딱 그 맛이에요. 제가 참 웃긴 게 요 맛과 요 맛과 요 맛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맛인데 이게 좀 묘한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좀 먹어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사람들 안 보이시는데 여기 지금 손님들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가끔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자, 저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좀 레트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요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많나 봐요. 자. 이게 웃긴 게 밥을 말아 먹어도 됐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저는 이게 쫄면 소리가 쫄면 소리가 아니라 자 이건 먹으니까 약간 매콤맛이 좀 올라오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빨리 먹고 고속으로 먹은 다음에 먹은 다음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맛인지 심층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자, 제가 좀 아까 방금 전에 그 옛날 빙글에 김밥을 갔어요. 원래 저는 가게 이름이 빙글에 분식인 줄 알았는데 옛 빙글에 분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상호명은 옛 빙글에 분식이 아니라 옛 빙글에 김밥이에요. 김밥. 근데 제가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집이 11시 반부터 4시까지만 근무한대요. 그래서 제가 딱 맞춰서 11시 반쯤 맞춰서 갔는데 저는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사람이 문을 닫혀져 있길래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잽싸게 가서 자리를 차지했는데 사람이 오무지게 많아요. 가보니까 제가 근데 너무 먹어보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좀 먹어볼게요. 자, 그 집 메뉴는요 김밥 두 줄에 6,000원 그리고 오뎅 3,000원 쫄살이 4,000원인데 제가 먹어보니까요 그 쫄살이 제가 2인분 시켰거든요. 8,000원 시키고요 김밥 두 줄 시켰는데 저는 그 정도면 제가 양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김밥이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적어요. 먹어보니까 김밥 양이 김밥은 먹을만 했어요. 그게 편한 맛이고 뭔가 자극적인 맛은 아닌데 뭔가 굉장히 익숙한 맛이 있죠. 뭔가 딱 먹었을 때 간이 너무 잘 맞아져 있어요. 약간 짭조름한 맛인데 요 간이 되게 잘 맞아있어가지고 너무 익숙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어봤더니 양이 너무 적어요. 맛은 김밥 맛은 괜찮은 편인데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밥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저 정도 양이면 김밥 한 6줄은 먹어야 6줄이면 18,000원인 거 아시죠?
그 돈이면 기뻐 안 먹는다는 얘기지? 아니요.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문제의 쫄살이. 저는 사실 쫄살이 국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뎅을 시키지 않고 쫄살을 시켜봤는데 쫄살이가 1인분에 4,000원씩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인터넷을만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맛일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보통 쫄살이 하면은 보통 떡볶이에 들어가는 사리 보통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맛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메모하세요. 김치국 있죠. 예전에 어머니들이 집에 김치찌개 다니고 김치국 있죠. 김치국을 달달하게 끓여가지고 거기에 쫄면을 담궈준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맛이다 보니까 뭔가 익숙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맛이 또 자극적이지 않은데 또 뭔가 또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 맛이 복합적이 있는데 이게 김밥하고 어울릴까 했는데 의외로 김밥하고 어울리는 맛이에요. 근데 이거 충격적으로 제가 뭐 먹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보통 뭐 어디 식당 가서 먹고 나면 대부분 다 제가 음료수 먹으면서 마무리 하잖아요. 근데 제가 먹으면서 허기가 져요.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진짜 김밥 양인데 쫄면 제가 쫄살이 2인분을 시켰는데 2인분이면 8,000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먹으려면 한 5인분 이상은 채소 시켜야 5인분이면 2만원인 거 아시죠? 자, 그 정도 먹어야 될 정도로 먹고 나니까 너무 허기지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드신 분들이 아마 저하고 비슷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양이 너무 적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 짜증이 밀려와요. 왜냐면 맛은 둘째치고 먹고 푸짐한 맛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나는 좀 그런 환경인데 또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허기져가지고 제가 지금 꽈배기 먹으면서 여러분들을 마무리해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요 제가 강릉에 있는 월화역 대합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단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마무리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강릉에 또 여기저기 먹을 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먹으면서 제가 중간에 또 다른 게 있으면 소개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다음에 또 다른 맛집에서 여러분 만나고 약속드릴게요. 여기는 어디냐면은요 저기 월화역 바로 앞에 월화 꽈배기라고 있어요. 여기 7개에 5,000원인데 제가 지금 먹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먹을만해요. 바로바로 해주셔가지고 커피도 1,000원짜리 테이크아웃 판다고 그러시는데 커피는 크게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커피가 정성들인 커피는 아니고 기계로 나오는 커피니까 그냥 꽈배기 맛집으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요즘 테이크아웃은요 또 다른 맛집에서 여러분 만날 거죠. 약속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